안녕하세요. 여기는 황토족욕장. 제 말 그대로 땅이 황토인데요. 프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주처럼, 그렇죠? 이 흙탕물이죠? 지금 비가 내리고 그래가지고 흙탕물인데요. 여기에 저희 발을 담그고 있어라 해서, 예, 신체 좋다. 그래서 황토족욕장. 예, 황토족욕장이죠. 이렇게 지금 최상층 관계, 여러분이 직접 정면으로 아니고 후면으로, 예, 족욕장에, 원래는 이게 안 되죠. 그런데 누워만 있으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편의상, 예, 이렇게 의자를 족욕장에다 불어 좀 놓고, 이렇게 앉아있도록 일광욕과 더불어, 그래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앉지 않고 계속 서서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족욕장을 걷습니다. 그런데 걷기를 싫어하고 누워만 있으려고 그래가지고 도로 이렇게 제가 의자를 편리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몸이 좀 잘 좋아요. 그래서 건강 챙기기 위해서 일광욕, 그리고 또 신체에 좋은, 네, 황토에 발을 네, 30분 내지 1시간 담그어 있도록, 네,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운동을 좀 못했었는데요. 누워만 있고 그랬었는데, 어제 모처럼 한 30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황토, 저기 의자에 앉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전에 잠도 잘 못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잠을 기가 막히게 잘 자더라고요. 저는 평상시에 많은 운동을 해가지고 그런 점을 잘 못 느끼고 있었는데, 운동도 잘 못하고 안 하고 그러면 잠도 잘 못 자고, 네, 그랬었는데 잠을 너무너무 편하게 밤새도록 잘 자는 거 보고,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한 30분 정도 족욕하니까 효과가 나타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은, 네, 한번 해보세요. 많이 밟는 분들 보면은, 뭐, 잠을 못 잤었는데, 밤이 잘 온다. 혹은, 예, 기운을 잘 못 놓는데, 기운을 잘 논다. 또,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힘도, 또, 많은 병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 오래, 한 시간 내지, 지금 한 두 시간 정도 오래 계속 밟다 보니까, 그런 증상이 다 없어지더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많이 밟지도 못할 뿐더러, 또, 지속적으로 밟지도 못해봐가지고, 아직 그런 걸 못 느껴봤어요. 그런데, 잠깐 좀 보면은, 확실히 한 30분 정도 밟다 보니까, 예, 장에 굉장히 좀, 속과 금방 좀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아주 편하고, 입맛도 좋고,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